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 회계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자산가치 평가 항목 중 순자산가치 조정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순자산가치 계산 시 자산 종류별 평가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과 유가 증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서 평가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자산가치 조정 시 자산부채 조정 항목은 거의 모든 계정 과목에서 다 발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금 등 금융상품입니다. 원금과 미수이자 더해주시고,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세 발생액 빼주시는데요. 보통 미수이자 결산을 잘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이자 계산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년 이하 단기 매출 채권과 대부금입니다. 원본에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일까지 미수이자 가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장기 채권을 5년 이상 채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 매출 채권과 대부금 회수 기간의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수불능 채권을 판단을 해서 제외를 해주시고 원본과 이자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부가액과 보통 비교를 하게 되면 원본과 이자까지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하기 때문에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할인율은 8%를 적용해서 할인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재취득가액 적용을 해주시는데요. 보통 확인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에서 판매 불능 재고를 차감을 하고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성급비용은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차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에 1년치 납입을 하고 성급보험료 계산한 경우에 결산을 해서 기간 경과된 부분을 제외를 하고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유형자산 평가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기존 강의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외 유형자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구축물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재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평가액으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차량, 임목도 마찬가지로 재취득 가액이고요.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된 방법 및 기준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차감합니다. 자, 결산을 안 하셔가지고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기존에 적용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도요.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새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계정 과목에서도 평가 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화 골동품은 감정가액 이용하셔야 되고요. 연부 혹은 월부로 취득한 자산인데요. 예를 들어 차량을 리스로 취득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차량을 평가를 하시는데 이 금액에서 미상환 금액을 차감을 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미상환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중으로 차감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평가액으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입니다. 외부에서 매입한 무형 고정 자산은 유형 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자체 개발한 무형 고정 자산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에는 A 방법과 B 방법 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미래 현금 흐름 이 특허권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잘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특허권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평가를 하시곤 합니다. 자, 개발비는 무조건 전액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영업권은 별도로 외부 매입한 건이 있다면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체 영업권은 나중에 별도로 평가해서 가산을 해주기 때문에 자체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용권 및 회원권 또한 금액에서 프리미엄 합친 금액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금액이 없다면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각 자산 형목별 평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고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